쿵바위 쪽에 와 있습니다. 뒤쪽으로는 공룡 박물관이 있고, 오른쪽에는 사량도, 사량도 뒤에는 욕지도가 보이고, 그 다음에 더 뒤쪽으로, 오른쪽 뒤쪽으로는 남해가 보입니다. 해식동굴이 있는데 한번 이쪽으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바위는 가로로 아주 얇게 층이져 있는데 이 병풍바위 쪽은 반대네요. 세로로 바위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. 특이한 형태네요. 이쪽에 진달래가 펴있는 시원하고 좋습니다. 여기가 주상전처럼 되어있고 꽤 높은 형태로 상당히 첩첩이 바위가 되어있네요. 웅장합니다. 이쪽에는 진달래가 펴있고 상조감 쪽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. 동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뱃소리 좋고 전망대도 있고 양새가 있네. 잔잔해서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. 동굴이 꽤 깊네. 아주 아주 깊습니다. 와우. 와우! 악기라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. 관통이 돼 있는 와우, 이쪽도 대단하네요. 잘하면 헤드를 돌릴 수도 있겠네.
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